자는 블레스 앞으로 가지고 나와 서로 포개어 하늘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랑 신부 신랑의 부모님 앞으로 감사의 큰절 올리십시오. 인사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디 잘했어. 아, 고생했어. 아, 명수 여행했다. 아, 힘들어. 여러분 앞에 엄숙히 환영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멀리서 참석해 주신 할부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하세요. 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하객 여러분의 덕담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덕담은 아들, 딸, 열둘 낳아 천년 만년 잘 살아라 입니다. 아들, 딸, 열둘 낳아 천년만년 잘 살아라. 천년만년 잘 살아라. 소리가 다 하셨는데 아들, 딸, 열둘 낳아 아들, 딸, 열둘 낳아 천년만년 잘 살아라. 천년만년 잘 살아라.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예쁜 신부를 맞이한 신랑에게 기쁨에 만세 삼창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가 있었습니다. 아, 신랑은 멋지게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만세! 신부는 네. 여러분의 덕담과 축하 속에서 이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리라 믿습니다. 행진! 사랑이 누구나 이제 인사도 못했네. 안녕하세요. 주영이 아멘.
진수로 모으랴 하나 둘 높구나 하나 둘 아 좋다 친구 정연복입니다. 5초 소감. 아 안녕하세요. 너무 기쁘고요. 너무 행복하고 우리 이쁘고 이쁘고 아름다운 진아를 만나게 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0초. 아 저 오늘 신부님 메이크업 해주신 메이크업 실장입니다. 네. 신부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와, 잘 성장해서 우리 박씨 가문에 시집 와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와서 충성된 귀한 딸로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며느리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잘못됐네.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어저께 자연스럽게 많이 하시네요. 우리 세기, 우리 밥씨 가문으로 와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서로가 이렇게 좋은 사이로 지내자. 고마워. 사랑해. 아, 저는 작은 아빠입니다. 어머나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아유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파이팅!